정부 참석자분들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실 국민의힘 한동순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한봉 정무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박민우 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조만희 정책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관련 참석자분들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은도 이사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경제 유튜버 슈카 전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S증권 신중원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도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IDK투자증권 이승훈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SK증권 윤혁진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간담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비롯해서 증권의 많은 전문가님들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 유튜버 슈카님을 여기서 직접 뵌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거래소나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밸류업을 사실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시는 거죠. 다만 그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 여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 섹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수 있을 것 촉진할 만한 방식의 그런 세제 개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 승계와 관련 상속세 문제, 그리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 그리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겁니다. 정부 영역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보거나 길거리 보면 저희 세대하고 좀 다른 점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때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었거든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 친구 주식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시장에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금투세 폐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또 정부 자본시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지난 8월 5일 코스피 주가 지수 대폭락 사태, 소위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보다는 당시에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 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또 엔캐리, 주로 국외에서 발생한 외생 변수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좀 수요 기반을 또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당대표의 입장이 다르고 정책위 의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뜻을 모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에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참고를 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란호입니다. 우리 당대표님께서 이렇게 거래소를 직접 방문하신 것 자체가 큰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작년에 우리가 국정감사하면서 공매도 문제를 중단을 해야 된다 했을 때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 1,400만 명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빨리 바로잡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금융당국은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권업계에서도 전산화하기 어렵다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없습니다. 또 전산화 진행은 되고 있고 그때까지는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금투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뭐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전임 정부에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대상이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실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개인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이분들이 빠지면 항아리에 아마 밑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한동훈 당대표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신 것 같고 또 민주당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방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1,400만 투자자들에게 하루빨리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고 밸류업하겠다는 그 목표가 달성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정은보 이사장님 비롯해서 현장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서 자본시장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판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본시장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속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주요 선진국은
미국의 경우 182%, 일본은 159%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국민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부와 함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현재 기업들의 공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주요 10대 기업들이 금년 중에 공시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조만간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밸류업 ETF를 비롯해서 지수 연계 상품이 신속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밸류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서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프리미엄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이것도 결국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매도를 안정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구축돼서 불법 공매도가 신속 정확하게 적발되고 국내 자본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짧은 야구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시엔에서 우승한 한국계 교토 국제고가 화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도 일본이나 선진국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거래소, 기업들이 함께 노력하면 오히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제언들을 경청하고 우리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 밸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무슨 얘기 들으셨는지랑 현장 소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꼭 금투세만의 관여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눴고요. 사실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그걸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를 연 단위로 이렇게 매기게 되면 당연히 더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와주신 증권의 업계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셨고 그리고 오히려 자본시장에 대한 유입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유입을 더 촉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2007년에 2000을 찍은 이후에 어제 한 2650인가요?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장 속도가 느리고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이 적은 시장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청년의 이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야지 금투세 같은 것을 단행했었을 때 대한민국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막는 방식이 결국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우리 당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